안녕하세요. 의혹입니다. 이번 맵은 고갯길이라는 맵에 독일 10티어 중형전차 레오파드 1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이번 판은 좀 설명한 게좀 많아서 지루할 것 같아요. 빠르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게임 시작하기 전에 멈추고. 자, 지금 지도 아래쪽에 방금 보셨죠? 제가 A3 지역을 화살표를 이용해가지고 쭉 드래그를 해서 A3 지역에 그 마커를 찍었어요. A3 지역을 주시하라. 그럼 이제 아군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아군 중에 야티가 알겠다 하면서 그래, 너를 따라오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왜 시작할 때 A3 지역에 굳이 아군 베이스부터 그 북쪽 라인을 이렇게 이동하는 핑을 찍었을까? 그거는 이제 적과 아군의 픽 상황을 보면 됩니다. 10티어가 3대씩 있는 시탑방에서 자주포가 한 대씩 있지만은 자주포는 8티어. 지금 현재 월드 오브 탱크 메타에서 자주포는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약간 좀 딜이 애매한 위치에 있죠. 굳이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적 헤비가 200이 있어요. 죄다 8티어고 9티어 한 5대 있는 이 상황에서 적 헤비가 200이 있고, 아군은 중형전차가 좀 많이 섞여 있는데, 적들은 헤비가 위주예요. 아주아주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맵에서는 적과 아군과 대치하는 라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다리, 그리고 위쪽, 아래쪽 라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헤비가 이렇게 좀 들이받고 싸움하는 약간 근접전에 라인이 형성이 돼요. 이 맵에서 그200 같은 헤비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을 거의 일반적인 공방처럼 게임을 하게 된다면 질 거라 예상하고 시작부터 아군들한테 약간 오더 플레이를 한 거죠. A3 지역으로 북쪽을 통해서 밀자고 아군들한테 말을 해준 거죠. 왜 A3 지역, 즉 위쪽으로 밀어야 되냐? 그 말은, 그 뜻은 경험에서 우러나옵니다. 이 맵은 약간 같은 헤비 라인이라고 해도 아래쪽 헤비 라인과 위쪽 헤비 라인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아래쪽 헤비 라인은 적과 아군이 조우되는 시점이 아주 근접이에요. 근접에서 만나게 되는 헤비 라인이 형성이 돼요. 근데 위쪽은 아군과 적군이 헤비 라인, 헤비들이 딱 만나는 그 위치가 근접이 아니라 약 300m 떨어진 지점. 즉, 이 맵에서 보시면은 적 헤비들은 여기 A5 지역에 있고 아군 헤비들은 D8 지역에 있거든요. 그럼 약 300m 정도 떨어진 이 지점에서 싸우게 돼요. 너한 발, 나한발 이렇게 도탄 싸움을 하다가 이제 좀 빡치면은 한쪽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한쪽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헤비들이 이런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헤비를 많이 타봤는데 헤비 유저들은 그런 식의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래쪽으로 가죠. 지금 적 헤비들이 다수인 이픽 상황에서 적들이 아래쪽으로 다수로 간다면은 우리는 반대로 위쪽으로 다수로 가서 빠르게 점령승을 하자. 안 그러면 승산이 없다 생각하고 아군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이 공방에 있는 아군들은 XVM을 깠나 봐요. 제가 보라보라 하니까 저 새끼 말을 들으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따라오더라고요. 아군 다수가 따라오죠. 지원이 필요하다 외쳐주고 SOS 외쳐주면 이제 그 귀여운 아시아 패밀리들이 저 새끼는 좀 말을 들어야 될것 같아 하면서 쫄쫄쫄쫄쫄 따라오죠.
지금 가운데로 적 중형전차 한 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적을 잡으러 갑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라인 위에 올라가면은 아군들이 안 따라와. 좀 이건 약간 고질병인데 떡볶이와 약간 일반 유저들은 제일 가까이 스팟된 적을 쏘러 갑니다. 그래서 이놈을 안 잡고 가면은 애들이 가다가 한눈을 팔아요. 약간 옆을 쳐다봐. 쟤가 왠지 나를 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왠지 쟤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괜히 옆을 쳐다봐가지고 집중을 못해서 정면에는 적을 싸우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한눈 팔 거를 미리 없애주고 아까 제가 찍은 A3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제부터는 레오파드의 장점을 이용한 무빙 플레이와 언덕 헐다운 플레이를 할 겁니다. 레오파드의 장점은 언덕 헐다운을 하기에 생각보다 좋게 만들어졌어요. 부각이 좋고 포탑의 그 상판부 각도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헐다운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이속이 빨라요. 기동력이 엄청 매끄럽고 좋습니다. 그 레오파드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기동력이 정말 짱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WASD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전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홀다운 플레이. 저 183 한 대씩 써주면서 홀다운 플레이 해줍니다. 저기 파스한테 한 대 맞았지만은 괜찮습니다. 안 뚫렸죠? 왜 안 뚫렸냐? 이 물렁한 장갑을 가진 레오파드가 왜 안 뚫렸냐? 자, 여기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레오파드의 그 포탑 옆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저기 나보다 위쪽에서 쳐다봤다는 가정하에 거의 이 정도 각도로 보게 될 텐데 저기 탄을 쏘게 되면은 이렇게 탄이 날라오겠죠? 그리고 맞아서 뚫릴 확률이 적어요. 각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적탄이 날라와서 팅 하고 이렇게 튀는 거죠. 근데 왜 적 183 탄이 왜 맞았냐? 적 183은 고폭탄이었어요. 뭐 회시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철갑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 183한테 맞아가지고 피가 달았습니다. 만약에 적 183이 철갑탄이었으면 제가 피가 1000 이상이 깎였을 거예요. 근데 700이 깎였다는 거는 고폭탄이라는 소리죠. 그183 아니라 그냥 일반 이런 탱크들은 지금 이 각도상에서 제 머리를 쐈을 경우 거의 90% 도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 포탑 장갑이 약간 공간 장갑이어가지고 성형 자격탄도 잘 안 뚫려요. 이게 각도가 좋으면은 이게 레오파드의 장점입니다. 헐다운 내 되게 물렁물렁한 전차인데 헐다운이 되는 전차.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치가 되게 안 보여요. 해치가 거의 약간 해치스럽지 않게 해치를 맞추는 게 거의 힘든 이런 느낌. 해치가 없다고 봐야죠. 거의 해치가 지금 없죠. 얘는 해치가 없어요. 해치 모양의 뭐 이상한 돌기들은 있는데 이게 데미지를 주는 놈들이 아니에요. 해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치가 없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헐다운을 하기에. 이런 식으로 아군이 밀고 있으니까 빠르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183 지금 장전이 다 끝났는데 아무리 이제 제가 패기가 넘쳐도 저렇게 초집중하고 있는 183 앞으로 가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아군이 한 대 맞아주고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레오파드 장점 한 가지 더, 기동력이 좋습니다. 적 200이 지금 탄을 쐈기 때문에 장전시간 약 15초를 생각하고 빠르게 기동해서 적 200의 뒤를 잡습니다. 자, 여기서 무빙 고급 스킬. 그냥 초보들은 어떻게 무빙을 하냐,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직진을 해요.
그래서 직진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요. 초보들의 무빙이죠. 이거는 그냥 무빙 아무 생각 없는 플레이고요. 무빙 고급 스킬은 뭐냐? 적이 나를 쳐다봤을 때내 전차의 전 부분이 보이냐? 아니면 포탄만 보이냐? 아니면 뭐이 뒤쪽 조금만 보이냐? 그러니까 적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나의 탱크가 적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고, 또한 가지는 적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 뒤쪽에 있는 적이 나를 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베스트냐? 아까 제가 말한 이렇게 직진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야이백으로 직진 주행을 합니다. 그러면 야이백이 저를 쳐다보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야이백한테 직진 주행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지금 가는 이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할 경우는 야이백이 사람이 머리가 있는 그 심히 말해서 원숭이가 아니라면은 이 새끼가 이쪽으로 가니까 나는 이 새끼보다 먼저 포탑을 돌려가지고 이쪽을 보겠다 생각을 하겠죠. 물론 원숭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따라가지. 근데 저는 무조건 리드샷을 한단 말이에요. 적이 이렇게 이동한다면은 미리 이쪽을 쳐다보게 돼요. 그럼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200으로 향해 직진 주행을 합니다. 그러면 200이 이 새끼 나한테 직진 주행하면서 날 쳐다보겠죠? 근데 가다가 갑자기 휙 꺾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이 나를 보다가 확 꺾었는데 200의 포탑 돌아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의 꽁무니만 보이는 거죠. 결국 쏘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자, 200을 향해 직진 주행. 그다가 확 꺾으면은 200이 나의 꽁무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거죠. 쓰다가 쏘는 거를.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200을 죽여주고. 200 같은 전차는 후면을 쏠 때도 조준을 하고 쏘세요. 그냥 막 쏘면은 도탄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막 움직이면서 쏘다 보니까 막 대충대충 쏘는데. 저 T34에 맞고, 똥씹을 딱다 맞고, 도탄 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그냥 죽어요. 원래 죽으면 안 되는데, 괜히 똥씹 잡겠다고 쏘다가 똥씹이 안 죽었어. 똥씹이 피가 4가 남아가지고 제가 죽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아군이 점령승으로, 5더의 승리로 게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제 예상대로 지금 적 헤비의 다수의 헤비들이 지금 아래쪽 라인으로 이동했고, 소수의 헤비가 기지방어로 온 거고요. 똥십이라든지 저 T34는 아래쪽 라인을 가다가 적 기지가 밀리니까 온 거고, 201명과 적뭐그 뭐냐 저 일본 전차랑 그 일본 전차랑 5120이었나? 아니 하여튼 뭐 해도 있었잖아요. 아 똥십이 있었지 처음에. 똥십이랑 그저 일본 골탱이랑 두 개가 있었죠. 200이랑 3대 그렇게 잡아가지고 쌈싸먹고 점령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오파드 1 운용 영상과 함께 상대방과 아군의 픽을 고려한 오더 플레이를 감상하셨습니다.